Yes.일본 무도가 아주 심각성 있고 진지하게 무도 수련을 하고 또 중국 무예는 아주 신비하고 아주 아름답게 무술을 한다면 한국 무예는 편안하고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신명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이 삼박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도라지 백도라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삼박제를 가지고 있고 택견은 한국의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박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 투, 쓰리 하나, 둘, 셋 Chinese martial art is always looks like that. Korean movement is comfortable. So like looks like this, like comfortable. Just you think I'm dancing, okay? Or it's comfortable and natural. 상대가 공격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은 끊이지 않는 것은 가속도가 계속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택견의 파괴력은 다른 운동의 파괴력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택견은 부드러운 몸놀림 속에서 곡선적인 몸놀림 속에서 공격과를 방어하는 이런 것이 이제 택견만의 지니고 있는 독특한 몸놀림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